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면 진리를 자칫 왜곡하거나 또 잘못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교리를 이제 해석하거나 그리고 교리를 제가 지금 주석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리라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뭐 소교리 문답이라든가 신앙 고백서 등등과 같은 건데 그런 것을 보면서 신학을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여러 용어들이 아마 우리들에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았고 또는 그러한 해석들이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나타나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근본이 될 수 있는 그 관점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느꼈던 건 큰 것들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문법상으로 볼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과거에 대한 문법의 설명은 대단히 많은데 현재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시제라고 합시다. 현재 시제에 관한 표현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미래 아니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그 습관, 반복적인 습관 이런 그 두 가지의 용법 외에는 사실상 현재라는 것은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영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는 엄청나게 용법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과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거를 묘사하는 측면은 아주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표현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과거에 기반되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묘사하는 측면은 아주 복잡하고 뭐 쉽게 말하면 가정문까지도 있고 if 문장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에 보면은 과거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제가 질문을 제기한 것처럼 현재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현재라는 것이 있다고 지금 늘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사실상 과거가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마치 하나님이 과거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의 바탕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그리고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과 오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적용이 또 잘못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혼과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이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태초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할 때의 태초는 아마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주석가에게서 들었겠습니다만은 좀 시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본다면은 시작이죠. 이제 시작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신데 그 영원에서 이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에서 시간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에서의 태초는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태초라고 되어 있지만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는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시간에 제한되는 것처럼 나이 많은 백발 노인인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면에서 제가 하면서 강하게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시간의 개념에 갇혀놓고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화도 내고 성경에 보면 화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한 표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들의 표현들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후회한다, 하나님이 변한다, 하나님이 화를 낸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주석을 하면서 이걸 아주 강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한 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바라고 섬겼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나 찬송을 하게 될 때도 그분의 영원하심에 대한 것을 항상 전제를 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가르칠 때에 전개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쪽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십계명의 이계명에 있는 것처럼 막 형상을 만든다거나 만화로 만든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그 변화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 예. 그 톨레미의 천동설이라는 게 뭡니까? 예.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움직인다고 했다 이야기했던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고 있는 거구나. 천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위에 도는 행성이지 우리 주위에 태양이나 모든 별들이 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에 일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에 방금 이야기했던 프톨레미의 천동설 쪽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천체가 도는 것이지 내가 돈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의 신앙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 일문의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무색해버리고 말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게 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다라는 그 생각에 고착이 되어 있다면 소교리 문답 1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설명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그 아티클을 보시면은 일본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영혼은 전과 후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영혼은 전과 후가 없습니다. 영혼 전, 영혼 후라는 이 단어도 시간이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영혼 전이다, 영혼 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말은 모순이 있죠. 영어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영어에 무슨 before eternity, after eternity 이런 말이 없는데 왜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좀 중간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영어에서 그 1페이지에 좀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everlasting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다음에 eternity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forever and ever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세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게 될 때 제일 마지막에 영광이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할 때 forever and ev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everlasting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eternity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everlasting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마치 이 시간에 뭐 그 영어를 강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eternity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영원하다고 말할 때는 eternal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토록 불변하게 그리고 변함이 없이 지속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forever and ever라고 써요. 왜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영어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식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eternity예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은 eternal, 영원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everlasting.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forever, ever다. 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말을 빼고 나면 성경이나 그리고 성경의 원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처럼 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아마 원어 성경을 읽는 아마 목사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의 시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완료, 하나는 완료 이겁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영원에서 작정하셨잖아요. 영원에서 작정하신 거예요. 시간에서 작정한 거 아니에요. 영원에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완료되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완료다. 완료라는 것이 미래 완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제 그것이 점차 후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가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시제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동설과 지동설처럼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도 그렇다면 그냥 신약 성경으로 와봅시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말처럼 이렇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그런 시제들이 있어요. 시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다, 미래다, 현재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었던 사실을 묘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래라는 것은
진리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에요. 현재기 때문에 현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에도. 그러면 미래 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어는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대단한 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계획들이 완료되어졌느냐? 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영원이다, 그리고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진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교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매우 힘든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경고가 되어지냐면 현대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God of Gap이라는 단어를 써요. Gap이라는 거 아시죠? 공간,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슬픔이 있으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병이 들면, 사업이 망하면,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가 채우지 못한 이 공간을 좀 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는 자유신학자들이,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가공적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절에 가는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하면 절에 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혼의 입장에서 시간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제가 지금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저 역시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저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추상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항상 인식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주선을 타고 이제 그 대기권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 아 지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볼 때는 평평하게 지평선이 보이는데 지구는 둥근 거구나. 아, 지구는 정말 작은 거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갈릴레오가 말하기 전까지의 지구는 평평한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폭포처럼 이런 식으로 살아갔으면 되겠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아마 죽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영원한 세계에 가니까 이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이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내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 그리고 내가 이 둥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는 거구나. 아 지구의 다른 편에는 지금은 밤이겠구나. 지구의 다른 편에는 지금 새벽이겠구나. 이것을 둥글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 중심에만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대낮이다. 모든 것이 다 밤이다. 내가 우울하니까 모든 것은 다 우울해. 라고 돼버리면 큰일 난 사고방식이 되겠죠. 아마 최근에 그
영화화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고등학교에서 그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가끔씩 그 총기 사고가 잘 나타납니다. 왜냐면 총기를 마음껏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 기관 단총이라든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권총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왕따시킨 애들을 그냥 그 난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수십 명을 죽이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화화로 나왔어요. 실화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Run, Hide, Fight.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라면 도망가라, 숨어라, 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여학생,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당시에 그 총기 난사를 하는 애들이 그 동영상을 친구 보고 찍으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예 그대로 방송도 되어졌고 TV에 그래서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뭐 영화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제가 느꼈느냐면 아이들이 왜 저럴까? 예. 내가 화가 나니까 그 화가 난 것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가끔씩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면은 그냥 트럭 타고 가거나 봉고 타고 가서 그냥 경찰서나 국회나 그저 가가지고 터뜨리고 있고 가가지고 그냥 뭉개고 들어갑니다. 그냥.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잘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총기를 들고 있는 애한테. 너는 왜 총기를 들고 이렇게 우리들을 죽이냐? 라고 하니까 그 남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학교를 올 때 어떤 애들이 나를 이렇게 벌거벗겨가지고 애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친구들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 그 주인공이 되는 그 로이스라는 그 여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 창피를 준 아이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를 너가 왜 죽여야만 되느냐.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인 그 여학생, 그러니까 유학을 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때 총을 맞아 죽어요. 예. 그때 그 아이가 너한테 무슨 해를 입혔느냐. 해 입히지 않았다. 근데 왜 죽였어?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사고의 큰 전환입니다. 내가 창피를 당했다? 내가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 학교 다 잘못돼서 저 친구들이 다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총기를 난사하는 정신병자처럼 물론 그들의 이제 정신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내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고 내가 이러니까 저럴 것이고 장로가 이러니까 모든 장로가 그럴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럴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아 교회는 다 저래 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들인데도 우리의 사고가 아주 이렇게 그냥 범람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다 이래. 저 집사는 다 이래. 아이들은 다 이래.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구는 둥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다.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바라본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업되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다운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앞서 총기 난사를 하는 아이들의 주장이나 별 다를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변화하거나 그리고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간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과 차이가 뭘까요? 일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의 개념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투감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신이라는 이름만 한번 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이나 내가 섬기는 철학의 신도, 철학에도 신이 있거든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학자들이나 일반 세속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에도 잘 나왔다시피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고 내가 죽고 나면 끝난다? 아니요. 지금도 1초에 7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속해서 가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뭐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뭐 우리가 떠나게 되어진다면 뭐 저도 언젠가 떠나게 되고 아마 시간의 차이가 있고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시간의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하는데 어디서 경험을 하느냐 하면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영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영혼이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이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제가 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제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예, 10년 전에, 뭐 6년 전에, 그리고 제가 처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아마 한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6년 전, 7년 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목소리는 여전한지 모르지만 아마 제 외모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제 자신의 어릴 때 모습이라 지금을 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외모는 바뀌어요. 예, 외면 바뀌어요. 그런데 내 정신은 바뀔까요? 내 영은요, 내 정신은요, 아직도 30대, 20대, 10대와 같아요. 정신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나라는 존재는요 육체적으로 본다면 시간 속에 이게 육체가 시간 속에 있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지만 영은 영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은 영도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죽고 나면 영이 어디로 갑니까? 영혼의 그 시점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죽는 거니까. 그러면 육체는 뭐 아다시피 여러분 3일만 지나면 뭐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면 그 썩은 냄새, 고등어에서 그 썩은 냄새, 그 비린내라고 그러죠.
그 썩은 냄새잖아요. 네. 갈치에서 나오는 그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가 우리의 몸에서 풍겨납니다.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 부모님을 제가 여의면서 관을 들고 갈 때에 그 썩은 냄새를 제가 맡아서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영이 떠나고 나니까, 내 정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육체는 비린내 나는 것밖에 없구나. 네. 아마 요즘은 이제 뭐 산소가 부족해서, 제가 말하는 산소라는 것은 뭐, 그, 묘지를 물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많이 없다는 말인데, 그래서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제가 제 어머님을 제가 몇 년 전에 여의게 되어졌을 때, 어머님을 저는 화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머님의 육신이 들어가고 한 시간 반 후 되니까 이제 그 뼈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뼈를 이제 가루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줘요. 그래서 저는 그 항아리에 어머니의 그 뼈를 제가 간직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아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이나마 영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영과 육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은 영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화되고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조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예. 영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 머리에 있는 건가? 가슴에 있는 건가? 영은 어디에, 장소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조금의 힌트인 거죠. 하나님은 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예.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시에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나 미래를 우리의 생각에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장소도 필요 없어요. 시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영은요, 마음껏 돌아다녀요.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내 육체와는 상관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첫 번째로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에서 그리고 별지가 신앙 고백서에서 강조하는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각에 그는 물을 이제 길러 왔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남자가 있으니까 조금 당황했을 것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제안하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유인이 당황을 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물이다.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목이 말라서 왔는데 물을 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이다. 영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호기심이 있죠. 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더 이상 물길로 올 필요가 없겠네. 그러니까 나도 그 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너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시간에서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영원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시간 속에 있는 개념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 계기는 지금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그 여인도 그렇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너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닐 거다. 이 여인이 당황하는 거죠. 자기를 꿰뚫고 있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인 양, 네. 지금 마치 이 동영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예. 예,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외모를 바라보시면서 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천천히 수양의 기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순종이라고. 이 말은, 외모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개념이 파악이 안 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항상 영원하다,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 그래 우리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 뭐 굳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 이렇게 혹 질문하는 자들을 제가 가끔씩 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또 하시면서 많은 대화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잘 나타나잖아요. 1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빌립이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에?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육신적인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도 성령이 지혜를 주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했어도 어떻게 될까요?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자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과 신앙의 자세의 전환을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육신적으로 3년 동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봤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자기들도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아무리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죽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명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한계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오신 것은
가시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핑계를 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범한 이 영적 죽음과 육체적 영원한 이 죽음을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런 가시적인 대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지, 인간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 지금도 만들고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묵주 같은 거, 예, 로자리오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그 스님들이나 하는 거죠. 108번 내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 왜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처럼 너희들이 행동해라, 이렇게 흉내내라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이제 부활절만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십자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예, 만들어가지고, 예, 뭐, 그 아까진기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피 흘린 것처럼 흉내내고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열정이나 이런 것은 참 지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스워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흉내내라고 우리들에게 십자가 지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을 향하여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예,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 이것은 지금 너가 보이는 이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나를 보고 너가 측은히 여기서 너희들이 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죄의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짊어야 할 죄의 대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죄와의 싸움에서 난행 고행하고 박지 약행을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와의 죄와의 전투를, 영적 전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흉내 내라고 나무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예, 그거 쇼하고 쇼타임을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는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였을까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할 때에 자기 십자가, 우리에 있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세시대 때나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직전, 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십자가 순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함께 잠을 자고요, 십자가와 함께 일을 하고요, 십자가와 함께 걸어 다니고요, 십자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처음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야만 할 것인가 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외모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신다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며,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을 또 저는 가끔씩 봅니다. 네. 저는 그분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정말 참 진리에 대해서 왜곡을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향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에 종속되지 않는다. 천천히 수양의 기름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향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는 외향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죠. 당연히 안 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서는 우리의 자세는 외형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형을 가지고 주님 판단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판단하지는 않죠. 판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외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그 외형에 또 치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외형으로 내가 이렇게 나타내니 하나님의 외형으로 판단하시겠구나 여기까지 가면은 그건 지나친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외형으로 드러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외형을 보겠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내 정신을 보고 내 영을 보니까 나는 그런 외면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세를 헷갈리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하고 대등한 관계, 하나님 내 외형 안 보지? 그러니까 내가 외형을 안 해서. 정말 무서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무서운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을 헷갈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신이 제한돼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한다면 그것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영과 육이 자연스럽게 조화하며 살아갑니다. 영혼과 시간도 자연스럽게 조화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냥 강의 듣고 그래 참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야 할 그런 상식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항상 영향을 끼치고 주도해야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조금 시간을 이제 좀 쉬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주제를 제가 계속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제가 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잠깐만, 그러면 쉴 텐데요. 지금 이제 10시 58분입니다. 10시 58분인데요. 한 3분 정도만 쉴게요. 그래서 11시에 지금 이제 뭐 2분 남았는데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고, 네. 그러면 11시 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여러분들이 쉬었다가 11시 5분에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제 늘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 뒤에가 칠판이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마음대로 제가 쓰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저는 지금 계속 여기 모니터만 보면서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속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모니터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서를 해버리면 아마 좀 집중이 좀 덜할까 싶어서, 본래는 판서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제가 강조한 것인데,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그리고 육 그리고 영원과 시각 이 개념은 성경을 이해하거나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갖고 있는 혹시 그 이 프린트물이 있으시면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영원은 항상 현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영원은 불변하다. 그래서 영원과 불변은 동반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인간은 3페이지로 가시면 인간은 항상 변한다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시더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가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렇다고 수정 불가능하고 짜인 대로 진행하는 고직식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정말 철부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작정을 시간의 개념으로 착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오해이다.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서 늘 직면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보통 영혼과 그다음에 의지와의 이 충돌의 이야기잖아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실제로 아이들에게 뭐 어린아이들은 아니나 하더라도 중고등부 학생이나 대학부 학생들에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강의의 근거로 해서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뭐 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과 끝에 아담의 시작과 8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전체를 동시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한 순간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모를 실리가 없죠. 동시에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담에게나 하와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둘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관점인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동수를 주장하는 것처럼 내 중심은 인간의 의지에서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육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늙으면 영도 너도 늙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젊어지면 영도 너도 젊어지. 이런 영이 내 육체에 따라서 생각은 조금 바뀌지만 영 자체가 바뀌고 영 자체가 흐드러지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숙명이다, 운명이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기에 불변하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되기에 늘 변한다. 인간은 반복하거나 변해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한다.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인간은요, 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반복해야 되고. 그러나 신앙은 뭐죠? 불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변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보고 반복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영원하다고 그러고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죠.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때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사람의 급지를 벗겨 죽였다. 그리고 사람을 삶아 죽였다. 사람을 잘라 죽였다. 사람을 썰어 죽였다. 사람을 태워 죽였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에는요,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죠.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은 저거들은 아주 그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아니 국가에서 말하면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지금 하는 분들을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저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그 자세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들의 끔찍한 그 자행하는 것을 바라보려면 지금 현대인들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나치주의를 주장했던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에게 폭군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반 4세는 어떻습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무신론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 저들이 신앙을 안 갖는가?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신앙.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신앙.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우스가 예쁜 여성을 만나면 지가 인간으로 둔갑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만든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게 신앙이라고 보고 그게 신을 섬긴다고 보고 그들이 만든 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신앙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우리들에게 강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을 공포를 주거나 그리고 학대를 하거나 고문을 하면 아마 정신 차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들에게 고문을 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 인류의 사건입니다만은 그들이 볼 때의 과학이고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지. 혹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복적이고 변화되어지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고려한다면 좀 죄송한 표현을 쓴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공리주의자라고 불리는 존 밀이라든가 벤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시에 18세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빼고 철학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철학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사람들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신앙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예? 안 하면 철학을 섬기라 차라리. 이건 아주 무서운 도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핵심인데요. 신앙생활 하려면 바르게 하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중세시대 때 그 핍박을 당하면서 몸이 잘려가면서 이게 절단을, 몸이 이렇게 절단되거든요. 절단을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거나 지금도 저기 토리노, 여러분 아시죠?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이탈리아 북부 아프리카가 알프스 산맥의 그 중턱에 거기에 토리노라고 하는 것이 있죠. 토리노이라면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수위,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 뭐, 그것이 있는 장소가 토리노입니다. 그 토리노가 굉장히 그 산골에 있어요. 그 알프스 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 토리노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산속에, 알프리카, 알프스 산맥 그 깊숙한 곳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삐에몽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았습니다. 신앙을 이제 그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왈도파들이요. 핍박을 피해서 로만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알프스 산원에 깊숙이 올 수도 없는 그 지역까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찾아내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지금도 거기에 그 장소가 있는데 언덕 위에 약 한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가서
그 언덕 높은 데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10층이나 예, 그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와 하면서 떨어져서 죽는 그 사람들을 기념해서 거기에 돌탑을 하나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요. 아니면은 로마 가톨릭처럼 뭐 영이든 육이든 그냥 뭐 예 철학의 신을 섬기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든 그냥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뭐 뒹굴면서 진흙탕에서 그래 살든 그러면 그들이 그러겠죠.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살아? 예를 든다면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철학의 근거에 있거나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무신론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면은 유신론자가 되겠죠. 그들이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죽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이 관계는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숙제를 가져야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나 지금 제가 지금 강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이것을 제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현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예. 제가 신학대학에서 약 십수년간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현장에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도서관에서의 연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들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대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거는 매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세상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알아야 하지만 순결성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걸 어떻게 조화합니까? 궁극적에 가서는 조화가 안 되죠. 당연히 조화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혜를 가져서 뱀처럼 세상은 이제 뱀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져야 하고 그리고 순결함을 또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저는 신앙인에게 요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와 순결을 신앙의 순결을 조화시킬 수도 없는데 하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조화있게 살아갑니까? 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방송하고 지금 여기에 교사님들은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 듣잖아요. 조화되고 있잖아요. 아마 이 강의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자세도 조금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심각하지 않으면 자세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생각과
영과 우리의 육체가 어떤 때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려고 그래도 육체가 피곤해서 잠이 옵니다. 영이 육체를 컨트롤 못할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마음은 머리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주일이라는 이 개념이 영과 육, 영혼과 시간을 조화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보아오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메셀렌 크레인이라고 하는 철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서 네. 이제 남쪽 인디아 인도양까지 날아가는 새입니다. 그 길이가 적어도 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새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추운 그 지역을 통과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양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려면 굳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따뜻한 지역으로 우회전을 해서 가지요. 그런데 쇠제불이라고 하는 그 새는요. 꼭 히말라야 산을 넘습니다. 반드시 넘습니다. 그들은. 만 미터나 되는 그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을 반드시 그들이 넘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내려 보여지는 것은 수백 킬로나 되는 산맥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쉴 곳이 없어요. 네,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는 겁니다. 수백 킬로를. 만 미터나 되는 산을 올라가야만 쉴 곳이 없는 이 세상과 같은 산맥의 수백 킬로미터를 그들은 하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굳이 그들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하나 더. 새들을 보시면 어떤 철새라도 이 씨앗자 모양으로 가는 걸 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은, 뭐, 날개만이 아니라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 와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뒤에 스포일러를 갖다 붙여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그 스포일러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차를 이렇게 제지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스포일러 달아 멋있게 이렇게 스포츠 카드를 보거나 그리고 세단형을 보면 좀 이렇게 예 와류가 좀 적게 생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새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날개를 치면 그 날개에서 와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새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끄트머리에, 그 날개 끄트머리에 보면은 제 손가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것이 이 앞에의 저항, 바람의 저항력을 받아가지고 이 꼬리에 가서 이 와류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적게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행기를 보시면은 그 뒤에 끝부분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 새의 그 날개 끝에 그 모습, 손가락, 제 손가락 모습처럼 이것을 그들이 흉내내는 거죠. 와류를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와류를 적게 만들려고 이들은 손가락처럼 끄트머리에 날개가 이렇게 막 저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와류를 적게 하면 할수록
바로 내 뒤에 오는 새들은 그 와류의 영향을 받아서 70%밖에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30%를 전략하는 거죠. 자, 날개 끄트머리, 바로 내 뒤에 붙는 게 아니라 날개 끄트머리에서 왼쪽에 있는 약 70cm가 떨어져 있는 그 새는 나의 와류에 의해서 그들은 30%의 에너지를 전략합니다. 바로 뒤에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옷자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수백 킬로를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시옷자에 있는 뒤에 있는 새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군에 가라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앞에 있는 우두머리 새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새, 그 다음에 그 있는 새, 그 다음에 있는 새들은 30%의 전략을 받으면서 그 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열을 그대로 유지해서 갑니다. 그리고 지치면 그 다음에 있는 새가 앞에 있는 우두머리 새와 체인징을 합니다.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것을 그들은 수백 킬로를 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꼭 주님이 아니더라도 교사든지 목사든지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와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상승기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버리면 100%의 장력을 받을 겁니다. 꼭 이들은 대체적으로 70cm, 1m 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것도 이 사선에 그 시어자의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수백 킬로를 그들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깝게 가지도 않고 그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외로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꽉꽉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내라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우두머리의 이 새는 힘을 얻고 100%의 바람의 저항을 맞으면서 힘차게 그들은 방향을 잡고 그들은 계속해서 날아가겠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신앙생활은 철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쉴 곳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쉴 곳 있는 데까지는 날아가야 됩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쉬어야 되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들이 쉬고 그 다음에 또 수백 킬로를 또 날아갈 것이고 이들은 대개 한 4만 킬로 정도를 날아간답니다. 4만 킬로요? 지구가 6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이 힘으로 그들이 날아갑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아갑니다. 제가 지금 지혜와 순결을 이야기하면서 그 조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신뢰를 들었는데요. 주일날 어떻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충분히 내가 잠을 자서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피곤해서 잠을 12시간 잘 때도 있습니다. 잠을 12시간 잔다고 해서 제가 상쾌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4시간 잔다고 해서 제가 뭐 낫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적절하게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주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요?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영이 쉬는 날입니다. 영이 쉬는 날입니다. 육체, 우리 주일날 되면 바쁘잖아요. 아마 교사님들은 더 바쁘신지 뭐. 예, 저도 하면서 아침부터 예, 밤 늦게까지. 지금은 저녁 예배가 없지만, 저녁 예배 9시에 예,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네, 아침 12시간은 그냥 교회에서 제가 지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참 피곤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뭐 영이 끊어진다 그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은 영의 휴식이 필요한 날이다. 그럼 영이 어떻게 휴식을 취합니까? 영이 육체처럼 나른하게 앉아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을 쳐다보면 정신이 나아질까요? 육신적으로 피곤하신 분들이 TV에 앉아 있으면은 50대나 60대 정도 되면은 TV가 이렇게 앞에 있어도 그냥 눈만 앞에 가 있지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러니 쉴 수가 없죠. 생각은 쉬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지만 육체는 쉬겠지만 영은 쉬지 못하죠. 바로 주일은 영이 쉬는 날입니다. 영은 어떻게 쉽니까? 영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은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왜 말씀하고 영하고 연관을 짓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상식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면 예, 제가 지금 교리의 주석을 쓰고 있는데 말씀과 영으로 거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말씀과 영, 성령 항상 짝을 이루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은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영은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됩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에 역사하는 겁니다. 주일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세상 일이 참 많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지치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지치지만 그날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봅니다. 아, 제가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하고 병이 좀 들어오고 감기가 독감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내가 내일 직장을 가야 된다. 좀 쉬다가 제가 직장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저는 가끔씩 봤습니다. 주일을 육신 쉬는 날로 생각을 해서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위해서 오늘 나는 교회 안 가고 앉아서 나는 좀 집에서 쉬다가 내가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대를 말했을 때는. 육신의 쉬는 날을 주일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저는 이 땅 무식 보면서 저는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생활의 연장선을 보는 거죠. 주일은 영이 쉬는 날입니다. 영이 쉬는 날은 말씀을 충분히 마치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마치 그 철새들이 쉬는 그 장소에 가서 충분히 먹이를 먹고 쉬고 그 다음에 수백 킬로를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일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듬뿍 먹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심서 내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했으니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니까 순결함을 여기서 충족이 되어져야만 하지요. 그러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도 좋고 우리가 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도 좋고 또한 성경 공부도 좋고요. 이걸 충분히 빨아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이것이 저는 영과 육의 조화며 영혼과 시간의 조화의 비결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주일을 마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육신을 위한 하나의 이 예배로 그냥 끝내버리니 신앙생활의 영적 음식은 취하지 않고 영적 쉼은 없고 피곤한 눈 그대로 피곤한 정신 그대로 세상에 살아가니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가 멀죠. 예, 말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고 이제 아담이겠죠.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살아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타락함으로 이 영이 결국은 그 모든 기능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먹지 마라, 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늘어나는 건데 그것을 그들이 거부함으로 영의 모든 기능들은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먹고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너희들이 타락을 했으니 또다시 생명의 나무를 먹고 영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을 추방시켜버렸죠. 영의 기능을 회복할 길은 생명나무였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의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 성경이고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중생된 자로서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도적으로 교회를 만들었고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충분히 먹이라고 그러면 성도로서는 그 말씀을 충분히 내가 흡입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마다 아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다윗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왕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올라가야 하리까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였고 무너진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에 가서 도울까 생각을 하며 수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왕이 그에게 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지혜가 나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이 순서를 잊어버리니까 육체도 피곤하고 영도 피곤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리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실하고 났을 때 우리의 현장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얻어짐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이 있는데 저는 가끔씩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참 힘들지 않겠구나
앞서 제가 그 새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새들이 같이 가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아, 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무리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해요. 첫 번째는 수백 킬로를 날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70%의 에너지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새해를 보면서 세 번째로 얻어지는 교훈이 있다면, 그 BBC 방송에서 그 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행성이란 말이죠. 플래닛. 그 시리즈로 놓았던 그 장면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새들이 이 그 방금 철새가 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넘으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독수리가 있어요. 금 독수리라고. 검은색 독수리가 이들이 날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 독수리가 두 마리가 항상 나타납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다 그 도망올 길을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거예요. 아주 그 이 독수리도 아주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엇 사이에서 이 씨엇으로 가는 그것은 그들이 공격을 잘 못한대요. 이탈하는 거, 그 끄트머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탈하는 그런 자들의 이 한 마리가 달려들면 거기에서 이 이탈하는 그 새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도망을 가면 나머지 한 새가 도망올 그 길에서 맴맴 돌고 있다가 낚아채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시어자를 유지하며 히말라야 산을 그들이 긴 거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할 이유는 공격을 적게 받기 위한 거죠. 저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탄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조금이라도 그 틈만 있으면 이탈하는 자가 있다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지쳐서 조금이라도 낙오되고 조금이라도 의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독수리는 덤벼들어서 그들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저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면 차라리 좋죠. 뭐 뿔이 달려 있고 빨간색이 피부고 꼬랑대리에 화살이 있고 차라리 거기서 뱀파이어다, 저 좀비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릅니다. 그러니 사탄의 존재를 내가 망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겠죠. 그러나 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저게 사탄인가? 저거 사탄인 짓을 하네. 또 그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항상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모든 것을 그렇게 사탄 것처럼 어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제가 그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78년도였는데, 제 그 공부할 때 그 형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은 한 30대고 저는 이제 막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원성아, 그래서 왜요? 나는 이 귀신이 내 몸에서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감지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아마 귀신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자기에게. 가끔씩. 그래서 너는 그런 걸 못 느끼냐? 그래서 저는 잘 못 느끼겠다고.
또 좀 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 기도 생활을 안 해서 이게 사탄이 내 몸에서 이렇게 지릿지릿하게 역사하는 걸 못 느끼구나. 근데 어린 나이니까 아, 그렇다 하고 그렇게 형님을 따라가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신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의 그 주장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도 마음적으로 아마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죠. 사탄은 그런 거 아니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해 왔습니까? 배고플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 그 매달려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 금식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고통당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럼 내 세상 권세 다 주겠다.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대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서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두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어서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탄이 말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험에서 물론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은 주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가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시험 마무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사탄이 떠났더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요, 저에게는요, 사탄의 존재, 영적 존재를 만약에 아우 내가 이만큼 기도 조금 뭐 했으니 뭐 영빨을 좀 받았느니 했으니 오늘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겠다라고 혹이나 생각을 하신다면 영혼과 시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미끄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사탄으로 보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선 이야기를 하고 뭐 좀 그 기가 차는 이야기지만 목사를 양육하는 저로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자. 지금 제가 마치 그 설교처럼 좀 하고 계시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과거였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하루에 말씀도 안 읽었습니다. 말씀 아는데 뭐. 제가 성경을 정말 읽을 수 있는 한 읽었습니다. 제 나이만큼 보다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압니다. 어디에? 어디에? 딱딱. 예. 성경을 안 봐도 머릿속에 그 있을 정도로 예. 성경을 많이 봤고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뭐 헬라어 보고 그리스어 보면서 영어 보면서 어떤 때는 독일어 보면서 라틴어를 보면서 공부합니다. 예. 성경을 전공을 했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간이 밖에 나왔구나. 네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나. 사탄의 시험이 뭐 뿔이 난 것처럼 좀비처럼 오면 야, 도망가면 되죠.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게 될 때 사탄의 전략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하와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에게 접근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로 알아야 되는지. 대강 알아가지고요. 조금 알아가지고요.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요. 설 익은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면 설산하지요. 제 자신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말씀을 가르치느냐고,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라고 하면서 말씀이 너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제 자신이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사탄인 거죠. 사탄이 별 수 있습니까? 제가 사탄인 거죠. 다시 처음에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는 처음부터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영혼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항상 동시에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설명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있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거나, 그리고 신학에서 가르쳐 주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무슨 교리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면서 영원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논쟁이나 논란의 그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를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마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중세시대의 스콜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이 안셀무스가 그 독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그분의 책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육신에 관한 책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독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그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권 1장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아니다. 위대하신 분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아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신 분보다도 위대하신 분일 것이다. 아니다. 만약에 내가 위대한 분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사고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믿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저는 그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대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조금의 인지는 가능하겠죠.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시간 속에 삽니다. 언젠가 흙으로 저는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언젠가 이 흙을 끝나고 나면 영원하신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분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서 선택되어졌고 시간 속에 태어났고 살아가다가 다시 영혼으로 우리는 본래 우리의 고향인 영혼으로 가서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에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